그 팬송. 아. 그 내 흑역사보다 보고 싶다. 싶다. 수치스러운. 아 진짜 자신 없는데. 아 난 진짜 난 너 믿고 왔는데. 아 너. 와. 우와 우와 근데 예쁘다. 예쁜데 진짜 좋아. 없어요. 지금 근데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아. 그 막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이런 거 아닌데요? 저 은혜인데요. 괜찮아. 이거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 근데 뭔가 약간 은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 어. 은비 수연 아 잠깐만요. 아 자 은하 은비 아니지. 나 은비 아니지. 여기 은비 아니지. 아니지. 은하 돌아 그 로스 그. 뿅 뿅. 어머 여긴 어디야? 어 우리 데뷔 동기인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우리 데뷔 너무 선배입니다. 저희 데뷔 동기예요. 너 먼저 골라. 오케이 나는 저는 그린으로 가겠습니다. 검정색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겠다. 신난다. 셋 그려치로 오! 달고나 커피 만들어봤다. 오 심리 테스트 열심히 한다. 아, 어 열심히 해야지. 심리 테스트 좋아해요. MBTI 이런 거는 다 열심히 아, 해야지. 옛날 사진들 꺼내서 자주 본다. 아, 어 자주? 봐야지. 자주는 졸업 사진 이런 거 한 번씩 봐줘요. 저는 자주라고 하면 한 3년에 한 번쯤. 본 집에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서재에 들어가면은 쫙 있어요. 여행 갔을 때 앨범 이런 거. 아, 너무 좋다. 어, 그래가지고 다 꺼내서 보는데 이제 그냥 어, 나 어릴 때 이랬네 이랬네 이런 거 하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 막 클라우드 이런 거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옛날에 찍어둔 사진 이런 거 다. 하고 싶어. 추억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2010년도 흑역사. 아~ 아~ 그래서 그 팬송을 팬이 만든 송 팬송 아, 그걸 들려드리고. 아, 맞죠 맞죠. 낮잠에 충실하다. 낮잠 좋아하죠. 침대에 핸드폰 거치대에 설치돼 있다. 우와. 난 박순인데 왜 이렇게 집순이 같지?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다 있어? 이거 뭐냐 도라의 그 집을 이미 탐방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든 공간 아니에요? 박순인데 집에 있으면 잘 안 씻는다. 와. 오. 네. 저도 그런 거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어느 정도가 잘 안 씻는다예요? 저는 집에 있을 때랑 밖에 나가 다닐 때랑 비슷해요. 저는 그리고 아침 샤워 아 이거 이렇게 상세하게 나의 루틴을 상세하게 얘기를 살짝 변명할 수도 있는데 탈색모라서 아 머리가 안 돼요. 머리 감으면 엄청 건조해서 아 두피가 샤워도 쉬워주죠. 아, 몸도 이제 건조해지니까 집에서 심심하니까 자격증이나 따볼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오 무슨 자격증 생각했었어요? 저요 주주 자격증? 칵테일 만드는 그런 거 멋있다.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그냥 맛있는 술 한 잔이 굉장히 기분을 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제가 연습생인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요리 자격증 갑자기 보자. 저는 네. 실제로 땄어요. 오! 하나를 요트 자격증을 오! 땄어요. 요트? 네 요트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팀을 잃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내리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아, 근데 너무 멋있다. 그래서 약간 사실 저도 이제 약간 간살간죽 간지에 살고 간지 죽는 편이어서 이제 아 요트 자격증 너무 특별한데 하고 이제 바로 예 네. 어디선가 꼭 자랑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가면 귀찮아서 참은 적이 있다. 아 제일 집에 오래 있어본 적이 얼마나 돼요? 저는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는데 자가격리를 혼자 했어요. 그 약간 너무 무서워. 세상은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난 날도 진짜 한 달 맞아 한 달이었나 만에 나왔다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섯 시간을 떠나. 네. 그래서 사람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X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닌 거. 다 예쁘게 해주셨어. 예쁘게. 아까 제일 예쁜 사람 두 사람의 사진이라면서. 아, 아 봤을 때. 제일 예쁜 거는 이거? 이거? 이거 제일 예쁜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예쁜 거 같아 이 사진. 너도 예뻐. 너 정말 쇄골이 잘 나왔다. 오, 너 잘 쓴다. 나 왜 이렇게 호주 같지? 어쩌까지 직업 연습생. 취미 있어? 취미? 애니메이션. 취미. 저는 요즘 피겨 배우는 거에. 어, 피겨를 배우나? 네. 오! 배운 지 한 1년 됐거든요. 우와, 너무 멋있다. 1년 배우면 저는 이제 막, 더블 악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그냥 약간 여전히 뚝딱거리고 있어. 아 근데 되게 멋있다. 너 진짜 잘 탈 것 같아 타면 나보다. 아니 아니 아니야 제가 은근히 몸 쓰는 거는 진짜 못해요. 라고 퍼포먼스 장인이 말했다. 아~ 그거는 얹어간 거죠.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고. 전 그거 궁금해요. 별명 같은 거 있으면. 아 별명. 별명 짜냥이 머라이어 힌트. 머라이어 힌트는 뭐야? 열심히 애드립하는 나의 모습을 어. 머라이어 힌트라고 붙여주셨어. 난 별명. 취미 짱 많아! 아니 뭐야 별명 짱 많아! 귀여워. 아 뭔가 역시 템빨이 중요하다니까. 뭔가 붙이니까 조금씩 예뻐지고 있어. 네 예뻐지고 있다고. 절대 못하고 있진 않지만 잘해한다는 감각도 버려놓고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 아 잠깐 우와. 하나만 더 붙일래. 하나만 소개를 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요 노란색과 초록색을 좋아하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여기 사동이. 그리고 어 벌꾸로 소리 너무 귀엽잖아. 알아 혹시? 어 너무 친구 귀엽잖아. 알아? 어 닮았어. 아주 아주 귀엽답니다. 네. 공포 영화와 노래하는 음악 영화를 좋아해요. 네. 질 수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비비지의 최애 가수가 은한데요. 그 은하 은하 씨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은하는요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요. 근데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별명은 머라이어 햄지라고.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박. 그리고 지금은 연습생이지만 이제 곧 슈퍼스타가 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친구랍니다. 와. 무지개 같은 일이 없었으면 무지개 같이 예쁜 일이 있었을까? 제가 그 이제 가사를 작업할 때 약간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서 숙소를 잡고 힐링도 하면서 가사를 써야지 하고 갔어요. 숙소 도착해서 딱 문을 열었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침대가 뭔가 쎄한 기운이 약간 쎄하다 해서 딱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대왕 지네가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 놀려면 소리도 안 지르고 너무 놀라니까 이렇게
내정지가 와가지고 어? 진혜가 여기 있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 딱 찍으려고 딱 핸드폰 딱 켰는데 없어진 거예요. 전쟁이다.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러고 이제 이렇게 툭툭 건드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불에서 놀래가지고 매트리스 밑으로 막 숨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영영 제 눈에 사라져가지고 결국에 그 숙소 밑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올라와 주셔가지고 막 저희 매트리스 꺼내고 침대 막 분해하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제가 도라를 처음 만났던 날 5시간을 어떻게 얘기를 했나 했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어머 진짜 귀여워.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심심했거든요. 또 밖에 나가기는 싫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서 BBG로 활동할 거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 너무 막 좋아해 주시고 공식 카페 이런 것도 생기고 막 소통하는 그런 창구들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도 막 이렇게 막 심심하면 이렇게 핸드폰 들어서 아 내가 뭐 찍고 막 찍고 이런 거를 막 공유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서 정말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 이렇게 안아주시는 듯한 팬분들과 얼굴만 성의 있게 그리려고 그러니까 이 눈은 약간 그 순정만한 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실패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요새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가 100만 명 뭐 만나면 어 이거 잘했어 약간 이래가지고 이모티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그려봤는데 크게 그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괴생명체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굳이 뭐 이목구비를 더 해주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힙합 앨범처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골드 체인을 넣은 거. 갱갱. 네. 약간 스웩 있게 한번 가본 건데 당연하죠. 일단은 요새는 공식 카페와 그 소통 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봤는데 탈룰라? 아 탈룰라 그거요? 와 진짜 곤란해. 아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다들 아 언니 위에 댓글 좀 봐요. 어머님이 만드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센스 합니다. 좀 괜찮던데?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크 댄스 띵곡 이거 너무 귀여워.
아도라 제법 웃겨.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아도라 아. 은하 잘 어울려. 아, 아 이거 안 좋았다. 아, 바보. 생각했는데. 아, 내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뭔진 몰라도 아도라 땡땡땡 수상. 오. 이런 거. 멋진 말들 사이에 개그 욕심도 제법 제법 웃겨. 제법 웃겨. 사실 제일 원해요 이걸. 뭐 일단은 뭐 대박 신인 비비지. 노래짱 최고의 아이돌. 짱 뿌띠걸 뿌띠걸 은하. 뿌띠걸. 네. 당신의 마음에 녹이는 목소리. 어... 어쩐지 은하가 기분이 좋아. 네. 어, 약간 비슷한 나는, 느낌. 네. 이거 보는 순간부터 지각이 나요. 진짜. 어쩐지 나를 좋아. 감독님들은요? 네. 저희는 하나 둘 셋 해봐봐요. 네. 하나 둘 셋. 메이크댄스 빌보드 디지털 차트인. 와. 너무 좋다. 넥스트는 하나 둘 셋. 비비지 신인상. 와. 아도라 신인상. 아, 같이 맞자. 솔로. 아 그룹 부분 솔로 부분이네. 같이 맞자. 하나 둘 셋. 코로나 끝나고 비비드 아도라 단독 콘서트.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죠. 와 팬분들과 오픈 아이돌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되자. 크로스. 진짜 오랜만에 팬들 만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만났을 때랑 다르니까 뭔가 많이 되게 설레고 어쨌든 기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팬분들이랑 이렇게 넷상으로만 만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저는 상상이 안 되고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런 거라면 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재밌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멋지게 돌아는 잘했지만 난 그냥 멋지게 보내지 못해서 이런 외계 생각들을 막 그려놓고 은하 돌아 크로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벌칙 아니냐고 이거 받으면. 아니야 너 잘했어. 아니야 너가 더 잘했어.